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두 타일앤 플로어스 잉크를 운영하고 있는 윤두완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은요, 캐나다 밴쿠버 안에서 타일 및 라미네이트 플로어, 바이닐 플로어, 카펫 이런 것들을 시공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오기 전에는 대학 졸업하고 나서요, 체육 선생님을 하다가 산업은행 캐피탈에서 이제 일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민의 뜻이 생겨가지고 이민을 준비할 겸 은행 일을 같이 하면서 하루 정도는 요식업에서 일을 하면서 요리를 배우게 됐습니다. 요리사를 선택한 이유는 이민 때문에 선택을 했고요. 캐나다가 제일 법적으로 이민 시스템이 잘 돼 있었고, 그 중에서 한국 사람이 요리를 하기 제일 수월한 직종이 요리사였어가지고 한국에서 한 2년 정도 요리사로서 일을 좀 했었어요. 요리사로서도 어느 정도 이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헤드 셰프나 아니면 메인 셰프가 된다 하더라도의 인컴하고 타일 기술자하고의 인컴이 타일 기술자가 훨씬 높아가지고 같이 이제 병행을 하면서 타일 일을 좀 더 깊숙하게 됐었어요. 음식점 일은 밤늦게 끝나는데 좀 아침에 출근했다가 밤늦게 끝나는데, 타일 일은 일찍 시작해가지고 오후 늦게 끝나는 거여서 이제 저녁 시간하고 밤 시간을 가족들하고 같이 보낼 수 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규칙적인 생활이 더욱 가능하겠다라고 싶어서 이제 직종을 바꾸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나름 되게 열심히 살고 도전을 많이 했거든요. 투잡도 하고 이렇게 쉬는 시간 없이, 쉬는 날 없이 제가 하는 일이 계속 교대 근무다 보니까는 그 은행이 쉬는 날은 나머지 이틀은, 이틀 반은 요식업에서 일을 했었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한국에서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캐나다에서 아니면은 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하면은 더 많이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지금은 제가 옷을 그나마 이제 티를 입지만은 깔끔하지만 현장 일은 되게 좀 지저분하고 3D 업종이거든요. 3D 업종이라 하더라도 여기 현지 사람들은 그런 거에 있어서 편견을 가지지 않고요. 기술직이구나,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리스펙 해주고 대우해주고 그런 것들이 좋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그에 맞는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예, 좋은 고용주 찾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고용주 때문에 이미 내가 실패한 경우도 있었고요. 한번 비자도 거절된 경우도 있었고, 이민이 뭐 좀 위태위태한 경우도 있었고요. 본인이 열심히 한다고 생각이 들면은 캐나다 이민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땐 영어를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회사 오너들이나 아니면은 가게 주인분들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영어 공부를 위해서 배려해 주진 않거든요. 여기 현재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영어 공부를 하시고 경력을 쌓아 나가시고, 그게 제일 순수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 목마른데요. 예, 아직 더 이뤄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분야에서 좀 더 넓게, 깊게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은 제가 하는 일을 이제 계획은 좀 더 발전돼가지고, 좀 더 성장해가지고, 디벨로퍼로 해가지고, 제 이름으로 된 건물이나 아니면 타워, 아니면 하이라이즈, 그런 것들을 짓는 거가 제 꿈이긴 합니다.